네, 안녕하세요. 버퍼포먼스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리눅스 환경에서 원격으로 GUI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커핏이라는 요 도구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 도구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우분투를 사용하던 뭐 CentOS를 사용을 하던 아무튼 리눅스 계열을 사용을 할때이웹 인터페이스로 네트워크 상황이나 CPU 정도 정보들, 그 다음에 쉘까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리눅스 데스크탑이나 서버들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사용자들이 좀 웹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원격 터미널 서비스처럼 그런 게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물론 이제 뭐 SSH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는데, 뭐웹 인터페이스를 좀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서 한번 좀 저도 찾아보니까 요 도구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한 2016년도인가 그때 한번 좀 이렇게 쭉 보고 넘어갔던 도구인데 지금은 그 성능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에 비해서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치를 해보고 직접 이렇게 눈으로 좀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분투 환경에다가 여러분들 같이 설치를 할 거고요. 우분투 최신 우분투 20 버전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분투를 설치를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저장소를 좀 업데이트를 항상 해야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던 저장소를 좀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정보로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sudo apt get update라고 해서 저장소를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sudo apt install 그 다음에 copy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다른 환경에서 설치를 하고 싶다면은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sudo apt install copy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가 돼요. 설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뭐 우리가 크게 발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저 똑같은 환경들을 진행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자, 모두가 설치가 되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설치가 다된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되면 이 서비스를 동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에 항상 sudo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CTL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enable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피과 관련된 이 소켓 관련된 이 서비스를 이렇게 동작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도 명령을 동일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sted-na를 이용을 해서 현재 리스닝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될 건데 9090 포트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서비스가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분투에서는 새로운 버전에서는 nettools가 설치가 안돼 있어요. nested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네툴즈까지 모두 설치가 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nested-na 그 다음에 9090포트가 열려있는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리스닝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 포트가 정상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IP 주소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리눅스 현재 우분투의 IP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뭐 다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접속을 하게 될 건데 접속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9090 포트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는 이제 NAT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부 호스트 OS에서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했다고 생각을 하고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HTTPS 공인 인증서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고급으로 누르셔가지고 안전하지 않음으로도 이동한다라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접속이 돼요. 접속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와요. 지금 현재 보면은 웹 인터페이스로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관리자 권한으로 제가 생성했던, 로그인 했던 걸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안상 여러분들이 관리자 권한으로 계속 접속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자를 생성을 하고 권한들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라고 조금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관리가 돼요. 그래서 CPU 정보나 메모리 정보 같은 거, 이제 패키지 업데이트 확인 같은 건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웨어 워크스테이션 정보나 이런 시스템 정보들이 다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정보들을 보시면은 각각의 시스템 접속이 되면서 발생했던 로그 정보들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지금 현재 보면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까 보였듯이 이렇게 재시작이나 종료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정보들을 보셔도 각각의 정보들을 이렇게 원격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환경 정보를 보시면은 네트워크 환경 정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분투 환경에다가 어떤 가상 환경들을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상 환경들을 운영을 하시면은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런 추가적인 기능들이 또 있어요. 가상 환경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또 다루게 될 건데, 이 가상 환경 머신을 설치하고 난 뒤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은 여기에 가상 환경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웹 인터페이스로 이 가상 환경들을 안에서 또 머신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웹 인터페이스로 환경들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것이지만은 리눅스에 지금 현재 요 환경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다음에 이제 계정 정보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 계정 정보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 어떤 정보들이 서비스가 올라와 있는가 이런 정보들이 보시면 되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쉘이 뜹니다. 굉장히 좋죠? 예, 좋죠. 그래서 쉘 뜨는 것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아이디 정보, 지금 현재 보안 프로젝트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udo su 하면은 똑같이 이것도 관리자 권한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터미널 붙는 거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로 여러분들이 붙고 있다, 접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SSH나 그런 것들 사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직접 콘솔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서버 정보들이나 메모리 정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버로 이거를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대상들을 또 추가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합log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아요. 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보안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리를 잘못해 주시면은, 이제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잘못해 주시면은, 예, 시스템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침투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보안상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들을 저는 이제 보안 쪽으로 이제 뭐 치우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되면은, 저희가 오신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전에요. 제가 오신트라고 하는 것들은 오픈 서비스, 뭐 쇼단 같은 경우나 구글, 뭐 이런 해킹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포트들이 열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
측면, 보안적인 관리 측면들은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눅스 서버를 하나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웹 인터페이스로 여러 사용자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교육 목적으로 여러분들 웹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것을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